네, 폭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6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. 광주는 폭염이 20일째 지속되면서 가장 더웠던 지난 1994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. 최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낮 쐬약볕에도 물장구 치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.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들은 물놀이를 하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힙니다. 제가 지금까지 역대 살면서 이렇게 더운 날은 없었던 것 같은데. 더워서 짜증났는데 물에 들어가면 하도 풀리는 것 같고 시원해요. 광주 전남엔 22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됐습니다. 오늘 낮 광주가 38.2도까지 올랐고 나주 37.1도, 곡성 36.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겼습니다. 낮 최고 기온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일수가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 광주의 폭염 지속 일수가 19일이었는데 이마저도 뛰어넘은 역대 가장 긴 무더위입니다. 약간의 운동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그런 숨 막혀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무더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8월 10일까지 당분간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한 열대야 나타난 것도 맞겠으니 당분간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